이거 뭐야? 여기 중국이네 여기? 여기가 왜 중국이지? 신장 위구르라고? 어? 로딩이냐 튕김이냐? 원래 여기가 없는 데인가? 아, 중국 땅이구나. 중국 땅이 여기 돼 있었네. 우리나라죠. 야, 중국 진짜 그리려면 이거 어디가 넓지? 러시아 대 중국. 그래, 러시아인가? 아, 여기는 하나에 다 들어오고 러시아는 하나에 안 들어온다. 러시아가 크네. 단순 비교해도 그렇군. 이미 중국 땅이었구나. 그러게. 지도로만 봐도 느껴지지. 이것도 페이퍼 플리즈가 이쪽에만 있지? 진짜 뒤에 붙어야겠다. 키르기스스탄이 국경 도시 저기 나라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가는 이게 있어 이제. 근데 여기 저기 지도 밝히는 것까지 하고 가려고 지금 도착지가 여기라서 다 왔지. 아니 그니까 원래 이렇게 많았어 근데 진짜? 뭔가 민간 배송 수송이 이렇게 많았나 본데. 그동안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야. 계속. 아니, PX 얼마나 담아왔냐고. 아, 그래서 더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정도면 진짜 PX 적당히 털어와도 뭐라 안 하겠다. 얼마야, 얼마였어, 얼마. 여기 이정표가 중국어다. 100만 원. 그래서 우르크차티구나.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들렀다가 이제 바로 인천 가는 것도 있고. 150m 좌회전입니다. 이제 슬슬 이 맵의 엔딩이 보인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남긴 했지만. 도착인데?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야, 여긴 왜 해가 안 뜨냐? 진짜. 아시아라 늦게 뜨는 거야? 웃기네, 이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아니, 후 맞긴 맞지. 목적지가 6시 있습니다. 반 돼야 앞뒤를 뜨긴 하지. 정지하세요. 야, 이것도 달릴 줄 몰랐네. 유럽이 은근히 해가 빨리 떠서 새벽 4시면 뜨죠.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6시인데 아직 밤이야. 친구. 할부가 끝났다고? 하긴. 100만원이면 PX병이 그냥 그러려니 했겠.. 아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나 뭐하니. 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나 편한 자세로 주차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아무 일 없었죠? 1400km. 이게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했던. 그놈의 파키스탄. 자, 보자. 이 투어가 배송이 있어야 되는데. 어, 백이 아니고, 이거, 북남으로. 어, 있다. 치즈? 계속 난이도 높은 걸, 어, 이제 해 뜬다. 고속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저녁엔 밤이 지났어. 여기 위에 갔다가 이제 남쪽 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오늘 좀 빨리 하면 말레이시아 가겠는데? 인도보단 중국이 먼저겠네. 만약에 확장돼서 나온다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와우. 아직도 480순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480이. 내 방송에 저기가 없나? 뭐야? 응? 방금 어떤 경찰한테 걸린 거지? 숨어 있었나? 트럭밖에 안 지나간 것 같았는데. 어? 아, 뒤에 따라 붙었구나. 아이. 도로 특성상 계속 뒤에 따라 붙어갖고 보내야겠다는 거. 근데 쟤 어디 빠질래나 저거. 앞에 있는 게 좋긴 좋은데. 가버려라 어디로. 밀어버리고 싶다 진짜. 어디 바다에 가냐.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 일자도로라서. 아 이거 그냥 추월해야겠다. 중앙선 넘는 도로. 유럽이면은 그냥 빠질 도로가 많으니까 이렇게는 빠지는데. 아 이 동네는. 이게 중국 경찰이 이렇게 생겼나 근데? 저기까지만 가보자. 앞에 뭐.. 아 앞에 저기다. 여기는 뭐에 페이퍼 풀리죠? 얼마나 자주 봤다고 그런 농담을 해? 응?
어디로 간 거야? 논산이 제일 많이 간 거 아니었나? 중국 내에도 이게 있나? 뭔가? 북한도 아닌데 왜 이래? 아, 하루 이틀 짠돌이냐. 중국 내에서 왜 이렇게 홍콩이, 저 홍콩이야? 뭐야, 저기. 설마 스카니 하겠어. 아, 뭐야. 어? 다시 또 이쪽으로 가지. 아, 그래서. 오시? 아, 대기 경찰이 있네요. 예전에는 대기 경찰 저게 그냥 서인 경찰 때 안 걸렸는데 이게 패치가 돼 버렸어. 어느새. 아. 그래서 사고 처리하는 경찰한테도 이제 걸리지. 이상한 패치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는 경찰들은 이런 거 검사 안 할 텐데 말이지. 진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스카니아를 뽑자면 진짜 신문에 날 일이다. 그전엔 액션트가 그 다음이긴 하겠다. 스카니아 전 액션트. 아, 아까 걔잖아 얘. 아, 40지 한 도로에. 아, 밀어보고 싶어. 바다 없니 어디? 근데 이게 중국 경찰 맞나? 여긴 중국이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중국 경찰이 왜 여기를 다니냐? 경찰이 거기 찾는 거야. 육지 걸어온다. 키르기스탄이지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이거 봐, 흔들리지? 흔들흔들. 막 운전하면 안 되지. 아, 밤에 운전 참 어려워. 좋아, 이게 근데 90대 한 도로다. 플레이 해봤나? 대놓고 광고하더만. 게임 시작부터 스팀 키니까는 광고하고 게임 키니까 광고하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얼마야 진짜? 지도 조그마하지 않아? 14개 도시 있다며.
2만원짜리야? 8개고? 댓글 보니까는 프로모드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더만. 러시아가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을까? 그리고 번돌로 바뀌었더라. 오늘 어제 가서 보니까.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고 보니까 양파. 양파가 와야. 근데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끝나야 DLC라던 말든. 이거 내일까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가 금방 끝날 맵인가. 아니 오늘 여기 내 아 지금 왔지. 지금 여기 키르기스탄 색칠하느냐고. 이거 끝나면은 우리나라 가요. 오늘 갈 거구나.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 한 번 더 가야 돼. 근데 남쪽이 이게 600km니까는 한 1200km를 더 가야 끝나겠는데. 11시쯤이면 우리나라 가겠다. 어우 씨, 몇 대 추월해야 되니? 와, 어이씨, 깜짝아. 아니, 중앙선도 없는데 욕쟁. 욕쟁 처음 걸렸네. 중앙선이 없잖아. 뭔 욕쟁이야, 이씨. 시간이라 오시구나. 키르기스탄은 그냥 정상적으로 좀 뭐 해놓은 것 같다. 어, 경찰서야? 벗어나면 추월해야지. 이게 동네는 이게 차들이 많아. 왔다 갔다. 벗어나야 추월하지. 진짜 전신주 하나는 확실히 만들어놨어, 이 모드. 딴 거는 그지같이 만들어도 전신주 하나는 진짜. 아프가니스탄에도 전신주도 있어. 계속 이어지는. 여기 아파트 같은 것도 있다. 키르기스탄이 좀 잘 사나? 여기가 수도인가? 수도라고 하기엔 좀 작은가?